예, 논어 마마 강설 제60강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논어 제5권 공야장 20장 21장 말씀 강설해 보겠습니다. 두 번만 생각하라. 예, 20장입니다. 계문자 3사 이후에 행하더니 자 문지하시고 왈 제사 가의니라. 계문자는 노나라 대부입니다. 노나라 대부 계문자가 세번 생각한 이후에 행하더니 실천하더니 공자님께서 들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두 번이면 이것이 가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계문자란 분이 꼭 일을 할때세번 생각한 이후에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걸 공자님께서 들으시고는 두 번이면 가할 것이다. 두 번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죠? 자, 그래서 공자님께서 두 번이면 가하다라는 이 얘기를 보편화시켜가지고 모든 일을 두번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문자란 분은 소민이 아닌가. 어떤 꼼꼼하게 치밀하게 생각을 한 이후에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게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두 번이면 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소민과 반대되는 소양인이나 또 성질 급한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번더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두번 생각하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 말씀을 왜곡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사 생각은 자기 내면의 일이라면 행은 밖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야 생각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소양인 자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한번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되는 이런 의미를 두는데 이런 분들은 바로 실천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보고 두 번, 세번 생각한 다음에 행동에 옮겨라 이런 충고를 자로에게 공자님께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도 그렇게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1장입니다. 자왈 영무자 방유도적 지하고 방무도적 우하니 기지는 가금야으니와 기우는 불가금야니라.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무자는 위나라 대부입니다. 위나라 대부 영무자가 방유도 나라에 도가 있으면 그 지혜를 잘 실천하고 또 방무도 나라에 도가 없으면 어리석음을 놓자잖아요. 어리석은 것 같이 하더라. 그런데 그 지혜는 가금야으니와 가히 미칠 수 있거니와 그 어리석은 것 같이 하는 것은 불가금야라. 가히 미칠 수가 없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아는 것을, 뭐, 잘 안다고 하는 건 쉽지만, 알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어리석은 것 같이 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여기서는 방유도, 도가 있을 때는 그 자기가 아는 지혜, 또 자기가 알아서 실천을 해야 되지만, 도가 없을 때는 숨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어리석을 웃자가 진짜 어리석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한번더 생각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서 좀 나서려고 하면 사실 패가망신이 기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무도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 속에는 아마
숨어서 돈세무민 해서 학문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도가 있을 때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나아가서 그 지혜를 실천해야 되지만, 도가 없을 때는 숨어서 학문을 하고 근심하지 말고 어리석게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